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래 안철수 의원이 좀 더 강하게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데 그만큼 이제 문제가 심각하니까 9월 전공의 모집 실패는 완전히 실패한 겁니다. 9월 여름 가을 턴을 보건복지부 관리들은 야심작이라고 생각하고 추진한 겁니다. 이거는 분명히 먹혀들 거다. 이렇게 협박하게 되면은 분명히 전공의들을 항복하고 돌아올 거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인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전쟁의 장수였으면 다 이름들 그냥 대패해서 다 죽었을 겁니다. 이 안철수 의원이 장문에 글을 기고 있는데 존버식 단기 처방만 남발하고 심각성을 인정하셔야 되고 의대 정원을 2026학년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의료계하고 합의해서 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을 상시하게 이름 적었는데 아주 여름 글을 깔끔하게 잘 정리를 했네요. 본인이 잘 알 테니까 예, 보시면은 굉장히 중요한 국면입니다. 이제 전공의들은 무슨 이야기라도 들을 각오가 안 돼 있는 겁니다. 푸른색 이런 병풍 옷을 입은 그 소위 꼰대 세대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금이라도 이런들 원위치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 안 하면은 의료 시스템 망가지고 대통령 책임론이 불거질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안철수 의원이 굉장히 잘 진단했네요. 끝내 전공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의료대란의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정확한 겁니다. 사직 처리 기한인 어제까지 복귀한 전공의는 거의 없습니다. 1만 명에 가까운 전공의가 일괄 사직 처리되면 의료공백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공의는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 과정이므로 만 명의 전문의가 몇 달 안에 우리 의료체계에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엄청난 일인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인 겁니다. 그냥 만 명 전체가 그냥 정발해버린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러나 정부가 내놓는 대책은 시간 끌기와 돌려막기 수준입니다. 꼼수란 거죠. 정부는 다시 9월에 수련특례로 전공의를 추원하겠다지만 다시 돌아오겠다는 전공의는 현재로서 많지 않습니다. 또한 사직한 전공의 다른 병원으로의 복귀를 허용하게 되면 서울 대형병원의 피부과, 성형외과 등 인기 과목만 정상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게다가 권력 제한까지 지방에 서울 올라오는 것 풀면은 지방병원의 전공의가 서울 빅5 병원으로 옮길 것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우리 의료체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이 된 필수 진료 전문의의 부족과 허약한 지방의료가 단기간에 더 악화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여러분들 안철수 의원이 짚어야 될 것을 거의 다 짚습니다. 필수 과목과 지방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의대 정원이 추진되었는데 역설적으로 인기 과목의 쏠림이 심해지고 지방의료부터 무너지는 상황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료개혁을 기대했는데 반대의 결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전문의 배출이 불가능한데 앞으로 전공의 대신 전문의 중심 병원을 만들게 된 정부의 방침도 어불성설입니다. 전공의 과정을 3, 4년 거쳐야 전문의가 되는데 전공의가 공백 상태이고 특정 인기 과목에 몰린다면 어떻게 모든 과목에 충분한 전문의 병원을 만들 수 있다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의료 시스템 붕괴의 신호탄이 될까 걱정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체제를 망가뜨린 겁니다. 정부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발상을 바꿔야 됩니다. 정부는 7월 15일에 조치도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 9월 전공의 모집 때 많은 수가 돌아올 때가 기다린다거나 지방병원 전공의를 서울 빅5 병원으로 데려 돌려가 막겠다는 단기간이고 땜질식 사고방식부터 접어야 됩니다. 막연하게 시간이 지나면 돌아올 것이라는 일종의 존버 끝까지 버티기식 처방과 그때만 때우려는 단기 처방만 남발해서는 계속해서 다가오는 의료대란을 막을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 진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렇게 가면은
이 건 때문에 이러면 대통령이 물러나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치적 맥락을 떠나가 안철수 의원이 현장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잘 알기 때문에 정확하게 짚어야 될 것을 다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해결 안 됩니다. 뭉갠다고 해가지고. 해결될 수 있으면 뭉개면 되죠. 뭉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저는 지난 2월 2000명 정원이 발표될 바로 다음 날 이래서는 10년 후부터 매년 서울의 피부과 병원이 2000개씩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원래 의료개혁을 위해서는 먼저 의료체계에 어떤 문제가 있고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부족, 정부에서 수가와 법 정비를 필수의료로 살리고 지방의료원 건설 등 투자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발표를 통해 두텁게 우군을 확보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여기에 필요한 의사를 정원하겠다는 순서를 밟았으면 무리가 없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먼저 의대 2000명 정원을 밝힌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이라도 점진적인 의대 정원에 대한 합의를 전제로 정원은 올해 입시가 아닌 2026학년도부터 정원 규모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정부 의료계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 등으로 구성된 공론화 위원회를 통해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수가와 법 정비에 대한 논의도 물론 함께 다루어야 될 것입니다. 의료 대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2025학년 의대 정원을 포함해서 의제 없이 제한 없이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에 나서야 됩니다. 학생과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계도 의료 시스템이 무너지게 되면 공멸이라는 인식을 갖고 함께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가장 큰 피해자는 정부와 의료계 모두 가장 우려하는 일반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주 여러분들 중요한 쟁점 사항과 해결책을 정확하게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목표로 해가 협의를 해서 정원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논의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2025학년도에서 2026학년도로 이월해가지고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동안 윤 대통령 행보 보게 되면은 무진장 고집이 셉니다. 무슨 고집인지 모르겠는데 잘못한 겁니다. 나라를 완전히 뭡니까? 망치는 겁니다. 내가 오죽했으면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나라를 완전히 파괴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가 이런 파괴가 되는 것을 막으려면은 왜 2026학년도부터 이런데 정원하면 왜 안 되노 이야기죠. 뭐 큰 기대를 걸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사람이 정신을 차리면은 또 가능한 일이기도 하겠죠. 그러나 지금 돌아가는 걸 보게 되면은 윤 대통령께서 마음을 여러분들 바꾸셔가지고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지금이라도 예, 문제를 정도 올바른 길을 따라서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가짜를 진짜로 만들면 안 되는 것이고 진짜를 진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이거 절대 그냥 못 넘어갑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이런 가혹한 평가를 받을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 이 안철수 의원의 지적은 상당히 합리적이고 그리고 대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한 겁니다. 굉장히 이런 목소리가 조금 더 힘을 처음부터 받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뭐 처음에 이야기하더라도 워낙 용산에서 추진하는 그런 무리수가 강했기 때문에 안 통했겠죠.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여러분 새 주제 준비해서 내일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